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금 91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들이 있고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떤지 대구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7일 날짜로 얘기하면 이 날인데 대구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3%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셋째 주 그때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 이제 91주 만에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했냐라고 보면은 달성군이 0.19%, 그 다음에 중구가 0.05%, 수성구가 0.03%로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 대구 안에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거래량에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6월에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니까 2,264건 정도 되거든요. 전월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전월이 2,058가구 정도 되니까. 그리고 작년 6월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때 당시는 834건.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은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의 가구수하고 인구수 대비를 해봤을 때 지금 서울에서 한 3천에서 4천 건 정도 사이가 나타나는데 이 정도 수치면은 상당 부분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에서.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한 894건 정도 됐었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2월 달 되니까 1,525건으로 올라왔고 그다음 4월부터 그 3개월 연속 2,000건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래량의 추이라든지 추세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이 대구 시장에서 2,000건 정도라면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와 거래량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해서 대구는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되다 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분양 관련돼서 추이들을 내놓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6월 기준에 있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만 한 1,500가구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뭐 만 1,409가구라고 하는데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 1,324가구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추세가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전국에서 이제 미분양에 대한 그 아파트 가구수 이런 것들이 한 달 사이에 2,477건이 감소를 했는데 대구가 그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미분양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미분양을 보통 우리가 선행으로 보고 있고 시장들을 보는 그런 선행 지수를 보는데 이런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주택시장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구 주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들이 뭐 매매 가격에 대한 누적이나 뭐 전세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그 주간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뭐 0.03%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누적 하락률은 8.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 가지 투자 시장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면 이만큼 많이 빠졌던 것은 또 오를 가능성이라든지 또 상승하는 그 율로 본다라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했을 때 0.02% 하락했는데 이게 누적 하락률은 한 12% 정도 나오니까 뭐 전세 가격도 상당 부분 급락을 했고 이런 급락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냐 없냐 또는 바닥을 다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 12% 정도 하락했으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깊은 골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급 물량들이 여전히 많고 앞으로도 이런 적정 수요 대비했을 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내놓고도 있는데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공급 물량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을 갖고 있는 뭐 인구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주택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공급 물량만을 가지고 미분양의 급증 원인 뭐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는 너무 그 한쪽 측면만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역적이나 거시적인 경제 영향 요인 같은 것도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는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정도 낮아진 가격이라면은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수요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의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요인들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 거시경제 요인 중에 하나인 뭐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이런 부분들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상황이나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조금 뭐 대구 시장의 그 가격선 지금 하락한 요인들을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조금 뭐 반등이나 미분양 추이는 추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보면 뭐 공급의 장기성이나 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가용 범위에 해당되는 주택 구매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라면은 미분양들도 조금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미분양 주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고요. 경제가 비활성화되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미분양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조금 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대구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